분석 작업 1번부터 보도록 하겠는데요. 분석 작업 1번 시트에서는 부분합을 작성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분석 작업 다시 1번 시트 클릭하시고요. 부분합 문제가 나왔을 때는 가장 먼저 보셔야 될 거는 정렬입니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정렬하고 그 다음에 작업을 하시면 돼요. 정렬은 선택 과목에 대해서 오름차순 정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C3셀을 선택하시고요. 데이터에 가시면 정렬 및 필터에 기어 키읔이라고 되어 있는 텍스트 오름차순 정렬을 클릭합니다. 그 다음 데이터에 가셔서 맨 끝에 윤곽선에 가시면 부분합이라고 있습니다. 클릭 한번 하신 다음 조금 전에 정렬하셨던 내용이 그룹할 항목이죠. 선택 과목을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모든 과목의 최대값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용할 함수를 최대값 선택하시고요. 부분합 계산 항목에 오셔서요. 모든 과목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언어부터 선택을 하시죠. 언어, 수리, 그 다음 외국어 1번, 선택 1번, 그 다음 선택 2번, 선택 3번. 그 다음 총점은 빼겠습니다. 모든 과목이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언어부터 선택 3까지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과탐에 해당한 최댓값, 사탐, 직탐 해당한 최댓값이 구해져 있고요. 다시 한번 데이터에 가셔서 부분합을 클릭합니다. 이제는 최소값을 선택하시고요. 동일하게 모든 과목인데 중요한 건 그냥 이 상태에서 확인하게 되면 기존에 구했던 최댓값이 없어지고 최소값으로 바뀝니다. 저희는 최댓값도 표시가 되고요. 최소값도 표시할 거기 때문에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체크는 해제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분석 작업 다시 2번 가겠습니다. 분석 작업은 두 문제가 출제가 되죠. 각각에 대한 배점이 10점인데 부분 점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실수 없이 작업을 하셔야 될것 같고요. 두 번째 내용에서는 통합에 대한 문제입니다. 평균을 구하실 거고요. 표 1과 표 2와 표 3에 작성된 데이터를 표4 관리비 내역의 평균을 구하시면 돼요. 먼저 범위를요. F14부터 H18 영역에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데이터에 가셔서 데이터 도구에 가시면 통합이라고 있습니다. 저희는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평균을 선택하시고요. 참조에 오셔서 항목부터 들어갑니다. 간혹 표 1, 관리비 내역이라는 부분까지 포함해서 값이 안 나옵니다. 라고 질문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범위 정한 데이터 항목 사용량, 사용 요금에 대해서 첫 번째 행이 될수 있도록 범위를 지정하시고 추가합니다. 두 번째, 표 2에 가셔도 마찬가지로 F3부터 H8까지 항목이 시작하는 데이터가 첫 번째 행이 될수 있도록 추가. 세 번째, 표 3에 가셔서 B14부터 D18까지 선택하시고 추가. 왼쪽에 사용할 레이블, 첫 행, 그 다음 왼쪽 열. 전기는 전기끼리, 수도는 수도끼리 데이터를 합쳐서 평균을 구할 수 있도록 왼쪽 열을 체크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르시면 범위 정한 영역에 값이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석 작업 살펴보셨고요. 다음은 기타 작업 첫 번째 매크로 작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에서는 두 문항이 출제가 되고요. 각각에 대한 배점은 5점입니다. 매크로를 작업하실 때 주의하실 거, 항상 시작하실 때 위치입니다. 비어있는 셀, 어디 딱 특정하게 상관없습니다. 아무데나. 중요한 거는 데이터 구할 곳에 갖다 놓지 마시고요. 바깥쪽 넓은 데 많죠? 비어있는 셀 하나를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개발 도구 탭에 가시면 매크로 기록이라고 있고요. 또는 시작 버튼 위에 보시면 준비 옆에 매크로 기록이란 도구가 또 있습니다. 어느 걸 이용하셔도 상관없으시고요. 클릭 한번 하시면 화면에 매크로 기록이라는 대화 상자가 표시가 됩니다. 여기에 평균 계산이라고 입력합니다. 평균 계산이라고 입력하시고요. 확인 버튼 누릅니다. 평균을 구할 위치 D15셀에 선택하시고요.
판매 수량과 매출액의 평균을 구할 거니까 T15셀 선택하신 다음 equal AVERAGE 가로 여시고요. 판매 수량이 첫 번째 데이터부터 들어갈 수 있도록 D5부터 D14까지 D5부터 D14행까지 들어갈 수 있도록 범위 정하시고요. 드래그 하시면 되겠죠. 가로 닫고 엔터. 예, 평균값이 구해져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수식을 복사하시면 매출액에 대한 평균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간단하시죠? 예, 타고 하셨다면 이제 중요한 거요. 기록 중지 버튼 눌러야 됩니다. 계속 기록 중지 버튼 누르지 않고 막 도형 만드시고 하시면 큰일 납니다. 기록 중지 딱 끊어 주시고요. 그 다음 이제 매크로를 연결하실 작업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평균을 계산하셨습니다. 이제는요, 조금 전에 만드셨던 평균이 제대로 작동이 될 수 있도록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형을 만들고자 합니다. 삽입 탭에 가시면 일러스트레이션 안에요, 도형이라고 있고요. 도형에 가시면 해라고 있습니다. 해를 선택하십니다. 기본 도형 안에 있습니다. 해 선택하신 다음 위치는 G4부터 G4셀에다 갖다 놓으시고요. H7까지 4, 5, 6, 7까지 G4부터 H7까지 선택 드래그 하십니다. 그 다음 텍스트는 평균이라고 입력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이 도형을 클릭하면 평균이 실행돼야 되죠. 도형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 갑니다. 그 다음 아까 기록해 놓으셨던 평균 계산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정말 평균이 구해질까 지워보시고요. 평균 클릭하면 값이 구해지는지 확인하시면 되겠죠. 두 번째 다시 한번 두 번째 매크로를 기록하기 위해서 비어있는 셀 클릭하시고요. 개발 도구에 매크로 기록, 매크로 이름은 서식 지정이라고 입력합니다.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두 번째 서식은 A4부터 E4까지 선택하시고요. 홈에 가시면 글꼴에 글꼴 스타일을 굵게 하라고 있습니다. 채우기 3개 가셔서 표준 3개 파랑입니다. 파랑 글꼴 3개 가셔서요. 흰색을 선택합니다. 예, 그래서 A4부터 E4까지 글꼴 스타일 굵게 색깔 파랑색 그 다음 배경 색깔은 파랑색 글꼴 색깔은 흰색으로 서식을 지정하셨고요. 작업을 다 하셨다면 개발 도구에 가셔서 기록 중지, 기록하는 작업은 우선 끊어 주시고요. 그 다음 이제 연결할 도형입니다. 삽입에 가셔서 도형에 가셔서 기본 도형에 가시면 하트라고 있습니다. 선택하시고요. A4부터, 아니 위치가 G9부터죠. G9부터 그 다음 H12까지 9, 10, 11, 12까지 드래그 합니다. 그 다음 아까처럼요. 서식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도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 갑니다. 서식 지정 선택하시고 확인하시면 물론 색깔 정도만 뭐 바꿔 글자 색깔을 뭐 빨간색으로 바꿨습니다. 서식 누르면 이게 바로 글꼴색, 배경색 바뀐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매크로 작업은 각각에 대한 배점이 5점씩에서 10점의 문제입니다. 다음 기타 작업 두 번째 차트입니다. 현재 예제에서는 차트를 작성하는 문제가 다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작성하기 위해서 보험 계약자가 다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림을 또 참조하셔야 되죠. 김상진부터 오주희까지 다 들어갔는가. 그 다음 책임보험, 컨트롤키 누른 상태에서 책임보험을 드래그 합니다. 그 다음 다시 컨트롤키 누른 상태에서 자기 차량 손해, 또 컨트롤키 누른 상태에서 F3부터 F12까지. 범위를 봤을 때 A3부터 A12, 또 그 다음 컨트롤키 누른 상태에서 D부터 F12까지 한꺼번에 선택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각각 열을 선택하셔도 되고요.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라면 하나 선택,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한꺼번에 선택하시고요. 이제 범위정을 했습니다. 이제 삽입에 가셔서요. 어떤 차트를 만들 거냐면 문제에서 막대죠. 세로막대형 가셔서
세로막대 안에서도요, 누적이라고 되어 있나요? 누적 세로막대형 두 번째 있습니다. 2차원 세로막대형의 두 번째 누적 세로막대형 선택하시고요. 차트 제목 만든 다음 차트 제목을 넣기 전에요. 위치부터 좀 그 데이터랑 겹쳐 있어서 보기 좀 그렇죠. 아래쪽에 좀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래그 하셔서 A14셀에다가 먼저 시작점을 맞추시고요. 오른쪽 하단의 크기 조절점을 이용하셔서요. G30셀까지 맞추십니다. 그래서 A14부터 G30까지 크기로 맞추셨다면 이제 차트 도구의 레이아웃에 가셔서 레이블의 차트 제목의 위를 선택합니다. 차트 제목은 자동차 보험 계약 현황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다음 차트 제목을 선택하신 다음 글꼴은 궁서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요. 미니 도구 몸이 표시가 되고요. 스크롤바를 내리시면 글꼴을 쭉 선택할 수가 있는데 궁서체입니다. 글꼴 스타일은 기본적으로 차트 제목은 굵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글꼴 크기는 14입니다. 그래서 궁서체 굵게 14. 제목에 대한 서식은 작업하셨고요. 세로 갑축, 세로 쪽 0부터 1000까지 입력된 세로 갑축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축 서식을 클릭합니다. 주단위에 가셔서요. 현재 100단위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200단위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200이라고 입력하시고요. 닫기. 일단 범례는 아래쪽에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범례 선택하시고요. 예, 그 다음 마우스 오른쪽 범례 서식에 가셔서 아래쪽 클릭합니다. 다음 차트 영역의 테두리 스타일을 둥근 모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트 영역에서 마우스 클릭, 마우스 오른쪽 차트 영역 서식 갑니다. 그 다음 둥근 모서리를 표시하기 위해서요. 테두리 스타일에 가셔서요. 둥근 모서리 체크하시고요. 닫기 합니다. 다음은 대인 대물 선택하시고요. 값을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인됨을 연두빛 나는 계열을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레이블 추가하시면 예, 대인됨의 값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한 가지 더. 현재 문제에서 차트 제목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왼쪽에 축 제목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문제 제시가 되어 있다면 예, 축 제목을 표시해야 되는데 제가 문제 3번에 있었는데 그걸 깜빡하고 안 했습니다. 이걸 더 추가하도록 하겠는데요. 차트를 선택하시고요. 레이아웃에 가시면 축 제목이 있고요. 기본 세로 축 제목의 가로 제목입니다. 선택하신 다음 여기에 가로 열고 단위 그 다음 1000원이라고 입력하시고 가로 닫아줍니다. 차트를 만드시고 차트 그림 확인하시고 혹시 제가 빠뜨린 거 없나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되죠. 각각에 대한 배점이 2점씩이에요. 다섯 문항에 대해서 각각 2점씩 배점이니까 확인하셔서 작업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문제는 다 처리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전 모의고사 1회 기타 작업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